속을 다 파헤쳐 놓으면 어떡해. 예비 며느리 향임 씨의 야심작은 엉망이 돼버리지만 할머니는 그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고 향임 씨 죄송한 마음에 열심히 요리를 배운다. 며칠 뒤 외출 준비를 하고 나선 향임 씨와 정식 씨. 가장 그리운 사람을 만나러 왔다. 지난 6월 향임 씨는 가장 안타까운 이별을 하고 말았다. 뇌졸중을 앓던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것이다. 8살 되던 해엔 어머니를 교통사고로 잃었던 향임 씨. 그래서 지금은 정식 씨가 더 든든한 울타리다. 생전에 향임 씨 아버지는 정식 씨 보고 마음에 쏙 들어하시며 막내딸을 부탁하곤 하셨다. 아빠가 저기 막내 박서방이랑 왔는데 아빠 믿다. 둘째 언니 결혼식 때는 손 잡아주고 꼭 아버지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하고 싶었건만. 아빠, 그래도 막내 박서방이 손잡아줄 거야. 엄마를 잃은 뒤 그 목까지 다 하셨던 아버지였기에 빈자리가 더 크다. 아빠 말대로 나 씩씩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아빠는 위에서 봐, 나 어떻게 지내는지. 더 이상 울지 않겠다고, 행복하고 단단한 막내딸이 될 거라고 아버지 앞에 약속을 드린다. 그동안 경황이 없어서 아버지가 계신 공간을 꾸며드리지도 못했었다. 이제부턴 덜 외로우시라고 둘째 언니 부부와 큰언니 사진도 붙여드린다. 둘째 언니 딸. 아버진 손녀딸을 못 보고 돌아가셨다. 아빠 이제 든든하겠네. 아빠 말대로 나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으니까 아빠 걱정 마. 가시는 날까지 막내딸 걱정이 많으셨기에 이젠 부디 편안하시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다시 보내드린다. 다음 날 오후 가을 하늘이 분주한 마음도 잠시 논일게 한다. 자연은 매일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국화밭도 결실을 맺어가는 달. 오늘까지 주문받은 국화차를 택배로 보내야 돼서 정식 씨 마음이 바쁘다. 응, 갔다 와. 조심해. 공무원 시험 준비하던 아들이 이곳에 내려오기 전까진 주문받고 배송하는 것까지 부부가 하느라 일이 더 많았었다. 향임아. 향임 씨가 돌아가신 아버지 뵙고 온 게 은근히 마음 쓰여서 어머니는 뭔가를 준비했다. 향임 선물. 어머니 선물.
제 선물이에요? 깜짝 선물이다.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어머니. 어머니, 제 선물이에요? 어머니는 향임씨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다. 와, 어머니, 감동이에요, 어머니. 우리 향임 조심스럽게 뜯어야지. 우리 향임 마음 들지 안 들지 모르겠네. 고민고민하며 고른 선물이다. 조심스럽게 뜯어. 어머니, 오늘 언제 하셨어요? 어머니. 어머니께서 찍어주시네. 어떻게 찍어? 아, 저 중간에 눌러주시는데. 아, 그래, 알았다. 오빠는 자랑해야지. 찍어주세요. 하나, 둘. 흔들렸다. 한 번 더. 흔들렸어요? 아, 한 번 더. 찍어야지. 하나, 둘, 셋. 어머니 카톡 사진 바꿔야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긴다. 화장품은 화장품이고. 네. 아이고 우리 향이면 힘들지. 아 어머니. 어머니 또 저 눈물 빼시려고. 어머니 눈을 못 만지겠어요. 결혼하면은 어렵고 힘든 일이 되게 많을 거야. 아니 또 눈물 나네. 울보 맨날. 아 진짜 어머님께서 저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만큼요. 저도 어머님 더 생각 많이 하고 할게요. 또 눈물 나네. 혹시나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도 속으로 혼자 이어놓지 말고 엄마한테 이야기해. 네. 시어머니보단 친정 엄마가 되고픈 것이다. 아이고 우리 향임이 손이 요리 약해가 뭘 하겠노. 그런데도 일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어머니는 저는 지금 텔레파시 통했네요. 텔레파시가 지금. 네, 왜 그랬노. 어머니 따라서 하다 보니. 별걸 다 담는다. 일해라. 네, 아, 네 어머니. 그래. 어머니 갈게.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 결혼식 두 달 전부터 미리 시댁에 들어오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었던 것도 다정한 정식 씨와 따스한 부모님이 계셔서였다. 며느리에겐 가시방석이라는 시댁이 꽃자리가 될 수 있게 두 여자는 노력 중이다.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올 때 여보라. 아, 첫살보다 이제 크네. 그럼 이거 언제 피는 거예요? 10월 말부터 꽃 펴요. 야, 이제 행복 그 고생 시작이다. 아하, 그렇네요. 꽃 피면 가족들만으로는 역부족이라서 일꾼들과 꽃을 따야 한다. 이쁘긴 이쁘네요. 그렇지요. 덕분에도 벌써 꽃 폈다. 꽃 피면 난리 난다, 이제. 그 날이 머지 않았다. 옷이나 더 예쁘다. 얼마 전까지 국화는 향임 씨에게 그저 보기 좋은 꽃이었다. 이거 뿌리씩 뽑으면 안 되는 거야? 아, 염색같이 뿌리씩 뽑으면 안 돼요. 아. 그런데 이젠 생활 그 자체, 땀의 상징이 됐다. 예, 뒤로요? 아들 뒤로. 그런데 아까운 국화는 왜 베는 걸까? 언니는 국화향은 계속 나요. 입에서도 계속 나요. 국화향 입에서. 꽃망울이 덜 달린 것으로 배운 국화는 오늘 달리 쓸 때가 있다. 여기 다 부을까요? 조금 더 작아 안쪽으로. 이런 작업은 주로 아버지 안 계실 때 한다. 남편이 국화를 애지중지하는 걸 알기에 국화를 베어낼 때도 좀 부실한 녀석으로 요나하니 신경을 쓴다. 색이 되게 진해요. 그렇지. 초록색. 초록색보다 더 진한 것 같아요. 초록색? 네. 이게 초록색이라고? 아니 물 흐를 때 초록색인데 오니까 또 갈색이. 그러면 또 엄마가 또 노란색으로 바꿔보시. 언니 그 뭐예요? 매염제. 매염제요? 100번. 자.
염료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는 매염제는 원하는 색을 내게 해준다. 어, 색깔 좀 더 변하는 것 같아요. 노란색으로 변해요? 응. 신기하다. 신기하지? 응. 또 염료가 천에 잘 배게 하는 역할도 한다. 여기 이제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향임이 저것도 가오셔. 잠깐만요. 진한 색을 내려면 반복해야 한다. 이거까지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염색? 네. 향임아, 네. 엄마가 염색하면서 염색에 한참 제가 정신 빠졌을 때는 네. 아빠가 생일 때 돈 200만 원 주는 거 가지고 네. 평생 쓸 강목을 다 사버렸다. 강목이 나오면 천이에요? 응. 엄마 이거 바지 입고 있는 거 2천. 그때 200만원치 다 사버렸다. 10년 전에. 10년 전에 여기 200만원이요? 한 차라 한 차, 한 차. 한 차 사가지고 아직도 엄마가 좀 있다. 뭔가 새로운 일에 빠지면 무섭게 몰두하는 어머니. 어디 염색뿐인가? 국화차 만드는 일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몰입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날이 있었을까? 하지만 남다른 열정은 종종 상처받고 깨지기 쉽다. 엄마가 국화 처음 시작할 적엔 아빠가 돈도 없었거든. 네. 그러니까 엄마가 염색을 이래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래 아빠가 무조건 반대야. 무조건 못하고. 아빠가 못하고 한다고 안 할 엄마가 아니야. 혼자. 그 엄마는 또 스트레스를 이런 걸로 풀었어. 오. 엄마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다른 사람 같으면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스트레스를 무조건 이런 걸 풀었어. 진짜 어머님이 그 특기시면서 또 취미시니까 어. 되게 좋아하시네요. 취미도 되고 엄마의 삶이 여기 다 있다. 어. 이게 다 엄마 삶이다. 어, 왜 슬퍼요? 왜 슬퍼요 갑자기. 사람 두통이 왜 슬퍼? 엄마 삶인데. 염색 좀 보니까. 가난한 아버지를 만나 식당을 하면서 삼남매를 키운 어머니. 자신의 산후병을 고치려고 찾아온 이곳이 인생 2막 그 무대가 되어줬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농촌의 아침은 일찍부터 시작된다. 어느새 집에서 기르는 닭들도 부지런히 모이를 찾고 있다. 아버지는 농사 담당, 어머니는 차와 건강식품 담당. 오늘은 익모초와 인진 속을 다리고 있다. 고생하시매. 예. 요거는 예. 이틀 되나 넣기는 좋네. 이제 끈지시다. 바쁠 땐 일을 도와주는 아주머니의 손도 빌린다. 아, 무겁다. 벌써 10시가 넘은 시각. 두 손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 언니 많이 바쁘셨죠? 아니야. 일찍 좀 다녀라. 네. 알았지? 언니 잠시만 도와드릴게. 일찍 좀 다녀라. 한 소리 듣고 위생복 갈아입으러 직행. 새벽부터 일한 어머님 벌써 지쳐 보인다. 안 돼, 안 돼. 아직 뜨거워. 보소, 보소. 뜨거워, 뜨거워, 보소. 엄마 할게. 일찍 일찍 다녀. 네. 일찍 아, 언니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거? 일찍 일찍 다녀야지. 일찍 일찍 안 다니는 것도 그렇잖아. 엄마가 좀 더울지 마잖아. 오빠한테 엄마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 네, 언니. 일찍 다녀야 돼, 진짜. 뜨거워, 조심해. 어머니와는 눈도 못 마주치고 일을 찾아 움직이는 정식 씨. 예. 반 해놔서. 예. 무거운 재료를 나르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다. 아 뭐요? 잠깐만, 잠깐만. 태평양 갔던 어머니가
오늘은 터지기 직전 화라산처럼 느껴진다. 이거 판이가 이렇게 한 게 있으면은 이것도 조금 쉽거든요. 혼자서 재료 씻으랴, 솥에 넣으랴, 건지랴 힘도 드셨을 것이다. 익모초, 인진쑥 삶은 물에 대추를 넣고 구기자와 국화까지 넣어 진액을 우려낼 참이다. 어머니 하시는 것도 전 잠깐 찍을게요. 알았어. 어머니 동영상으로 찍을게요. 어? 동영상이요. 잘 나오냐? 어머니 잘 나오세요. 어? 고마워. 와. 힘들었는데 우리 향인이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조금 풀리네. 아니 죄송해요. 이제 다닐게요. 알았어요. 엄마가 네. 힘들어가지고 네. 조금 마음이 안 좋아도 우리 향인이가 이해를 해. 네. 이게 끓기 전에 있잖아. 네. 이거에 대추가 숨을 죽어야 되는 거야. 대추가 숨 죽는다는 거는 이 약물을 먹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높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이렇게 눌려가지고 숨을 국물을 딱 대추가 먹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식히면서 대추가 먹으면 약초물을 뱉어내게 하고 이 과정을 며칠 동안이나 반복한다. 한편 이 시각 하루하루가 틀리게 참 많이 컸다. 농약을 치지 않고 퇴비만 주는 이른바 방치농법으로 키웠기에 더 기특하고 대견하다. 그런데 약을 안 치다 보니 반갑지 않은 침입자가 둥지를 틀곤 한다. 얘들이 국화가 먹여야 될 영양가를 다 이렇게 빨아먹으니까 여기는 색깔이 누리스름만 하고 여기는 또 좋고 그렇죠? 예, 이게 참 이 잡초를 제때 제거하지 못하면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쪽을 못 빠놓으니까 이걸 진작 제거를 못했어요. 이렇게 크게 자랄 동안 국화는 많이 힘들었어. 이렇게 큽니다. 잘 자란 국화 옆에는 비실비실한 녀석도 보인다. 이렇게 꽃이 막 이제 맺히려고 할 때는 자주 나와주시고 그러나 봐요. 자주 나와야죠. 자주 나와서 돌아봐야지 이제 이 작물들이 주인 그 발자국 소리에 큰다고 안 그럽니까? 그래서 이제 농사꾼은 항상 시간이 나면 이렇게 작물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 자주 돌아봐야지 또 이 작물이 또 어디가 이상이 있나 없나 또 발견을 해가지고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자식이 부모의 피땀으로 자랐듯 농작물은 농부의 수고를 먹고 큰다. 같은 마음으로 키워도 자라고 보면 각양각색이다. 여기는 말 잘 듣는 우리 딸 같고 저쪽엔 말 안 듣는 정식이 같고 근데 정식이 이제 장가 가면 이제 또 우리 며느리가 또 이렇게 또 이뻐해져야지. 그러면 이제 정식이가 또 마누라 말 잘 듣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또 돼야 되고 그래 또 우리 집이 또 행복하지. 아버지가 밭에서 돌아오신 뒤 정식 씨는 지각한 게 죄송해서 더 열심이다. 양파즙을 만들기 위해 기계로 양파를 씻는 과정. 그리고 나서 다시 손질을 해야 한다. 엄마 기술 다 배우는 건 멈추지 말고 배워라. 알았지? 네. 엄마 검사를 갔어요, 이제? 검사로요? 어머님 수년간 연구해 주 배우신 거 알지? 한참 있다 우리 향님이 다 가르쳐줄게. 양파 농사도 풀 뽑아가며 유기농으로 짓기 때문에 한알한알이 더 애틋하다. 즙은 압력솥을 이용해서 짜낸다. 양파 다듬고 씻어서 즙 내기까지 꼬박 하루가 걸린다. 요즘 들어 양파즙 주문이 늘어서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씨가 너 저기 아침에 좀 일찍 나와가지고 아빠 하는 것도 좀 배우고 물론 이건 금방 할 수 있어 하고 또 농사 짓는데도 네가 이제 점점 배워야 돼.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건 알아야 돼. 남을 시켜도 내가 알아야지 또 되고 내가 모르면은 남 시킬 수도 없어. 좀 열심히 배워. 빨리 나오지. 부모님에겐 아직도 어린애. 흘러내린. 아니 여기 흘러내린. 일일이 잔소리 들어가며 배워야 할 게 아직 많다. 물량은 철저히 하여튼 그 가려서 놀아잉. 예. 하여튼 잘하겠지만은 더 잘하고. 예. 꼼꼼하고 철저한 아버지 마음에 들려면 갈 길이 멀다. 요즘처럼 바쁠 때 지각한 것부터가 큰 실수였다. 그래도 이 나이에 꾸중 듣다 보면 착잡해진다. 주문받고 포장하고 배송하고 기계 다루는 게 정식 씨의 주된 일. 부모님들은 이 큰 설렘을 어찌 꾸려오셨을까? 속상한 것보다는 이제는 좀 아버지 어머니한테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죠.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컸다는 걸 이제 조금씩 느껴지니까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요. 제조 날짜를 표시하는 정식 씨. 단순 반복인 작업이 왜 지루할 데가 없을까? 다 끝났어요? 응. 근데 뭐해? 날짜 찍고 있었어. 날짜? 내일... 분들이 같이 하지? 응. 이거 내일 나가야 될 것 같아. 이거 지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응. 분들이? 어? 내일 표시면 좀... 응? 받았어. 아니, 그런 거 없는데. 분들이? 응? 힘내요. 화이팅! 화이팅! 분들이 표정 어두우니까 괜히 좀 그렇다. 아까 어머니한테 혼나서. 아니 그런 것 같은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아직도 갈 길이 멀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하면 돼요 전들 씨. 자기 앞에서 또 그런 모습 이런 모습 보이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괜찮아 전들이 힘내다. 고마워요. 열심히 해. 오케이 오케이. 근데 표정 펴요. 그래요 고마워. 괜찮아요 나 멀리. 애칭삼아 정식 씨, 정돌이라고 부르는 향임 씨. 저까지 표정이 안 좋으면 아무래도 오빠도 더 저한테 더 미안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빠 힘들 때 내가 옆에서 웃어야 오빠도 힘내고 그래야 내가 힘들 때 정돌이가 오지. 그치? 근데 오늘 내가 해줬으니 정돌이 다음에 나 힘들면 정돌이 나한테 기운 줘. 그래. 힘껏 줄게. 마음껏 주세요. 정식 씨와 향임 씨가 부모님께 물려받아 가꿔야 할 국화밭. 때로는 비바람 혹은 따가운 햇살을 견뎌낸 생명은 묵묵히 제 몫을 다해내고 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맘때가 되면 알아서 결실을 맺는다. 어머니, 아버지와 향임 씨가 밭에서 돌아오는 게. 아버지, 양파 좀 붙었어요. 붙었어? 붙었어. 몰랐네. 내가 아침에 이거 익혀버린 모양이다. 애써서 가꾸고 다듬고 씻어서 앉힌 양파가 눌어붙었단다. 정식 씨에게 잘 보라고 맡겼는데 이런 낭패가 없다. 열어보니까 안 나가는 거. 압을 빼버리지. 예. 일단 기계를 해체해야 할 것 같다. 지각에다 사고까지 치다니. 오늘 일이 영 안 풀린다. 기계의 온도 조절을 잘못한 게 원인. 아, 이거 물 좀 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타버렸네. 그 속상한 마음이 짐작이 된다. 애써 참고 있지만 얼마나 하고픈 말씀이 많으실까. 죄송해요. 아직 부족한 게 많은 아들이지만 되돌아보면 나도 그랬지 싶다. 배우면서 또 되게 하는 게 있다. 한 번씩 이런 또 실수도 해봐야 자꾸 또 다음에 이런 실수를 안 하지. 근데 양파만 버린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기계에 양파가 눌어붙었기 때문에 찌꺼기를 빼내야 한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똘똘 뭉치는 게 가족. 그 안에 이젠 향임 씨도 있다. 이건 됐고, 이거를 그거 한번 큰 거죠. 막내 딸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랐지만 이젠 제법이다. 양파즙을 내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 번에 들어가는 양파는 가격으로 치자면 상당한 액수다. 이제 다시 하시는 거예요? 예, 아버님. 이제 새로 앉혔습니다. 이제 한 5시간 반 정도 이제 후에 이제 마무리. 어쩌면 가장 두려운 건 실수 없이 목적지에 이르는 것. 이번 일이 아들에게 약이 되길. 그렇다면 버려지는 양파도 충분히 제 할 일을 한 셈이다. 부지런히 몸 놀려 일하고 난 뒤면 휴식이 찾아온다. 오늘 저녁 메뉴는 능이 버섯국. 이런저런 일이 많다 보니 저녁 식사가 늦어지고 말았다. 소박한 농부의 밥상. 아, 이건 좀 짜다. 짜니까 고기. 정식 씨는 저녁 생각도 없다며 향임 씨와 안동 시내에 있는 집으로 퇴근해버렸다. 오늘 아들이 그런 것도 좀 알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응? 아들이? 아까 아들 얼굴 쳐다보기는 사색에서 쫓아오던데. 그러니까. 아들 좀 잘 좀 봐줘. 그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이가. 아니 나는 지가 이런 걸 이렇게 배우라고 이제 그러는 거지. 뭐 미워서 그렇겠나. 그래도 칭찬이 최고 보약이야. 그렇긴 그래. 정식이한테 좀 강하게 교육을 시킬 테니까 당신은 좀 이렇게 다정하게 좀 감싸줘. 그래야지 또 이제 아들이 쓸 자리가 있지. 안 그러면 아버지 뭐라 그러지, 엄마 뭐라 그러지, 쓸 자리가 없잖아, 지도. 정식이도 이제는 장가를 가니까 남자 대 남자로서 당신이 이야기해야 되지. 엄마는 권한받기야. 그래도 아들이 아빠가 뜻하면 아들이 먼저 최고야. 그렇기네. 당신이 잘 좀 감싸주고 그래. 아빠가 뭐라는 것도. 남편과 아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 이 또한 어머니의 역할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찌감치 출근한 정식 씨가 밭으로 나왔다. 잡초 생기지 말라고 쳐둔 비닐을 걷어내는 중이다. 이렇게 막혀있으니까 물이 나갈 수가 있나. 북한은 물이 있는 데서 맥을 못 친다.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쳐 때로는 불편했던 부자 사이도 이렇게 잘 흘러가 주기를. 막힌 물꼬를 터주고 오자마자 이번엔 퇴비를 만든다. 땅에는 농약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믿는 아버지는 퇴비도 직접 만든다. 쌀겨, 깻묵, 숯가루, 양파 찌꺼기가 재료.
이런 소신 덕분에 이 집 국화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았다. 이날 오후 출발하실게요. 출발하세요. 예. 국화차 티백을 만드는 작업이다. 예전엔 모두 손으로 하던 일. 그땐 동네에서 일꾼을 모아 밤샘 작업을 하곤 했다. 뭐야? 그런데 기계가 말썽이다. 뭐야? 다 깨졌어. 다 전들 이게 다 깨졌어. 아 아까워. 어디? 이거. 아. 또 안 돼. 어 지금 실세. 끈이 다 떨어져 있어. 효율적이고 편리하지만 이럴 땐 방법이 없는 게 기계다. 잘 되고 있어요. 아이고, 진짜. 아, 분위기 말을 안 들어요. 기계가 또 서고 있어요. 아주 장난 아니네. 큰일 났네. 아, 그래도 어떡하냐. 내일 주문 들어오네. 오늘 해야 되는데. 아니, 주문 들어온 건 내일 마쳐야죠. 어. 오늘 밤 출근이라도 해야지. 내일 택배를 보내야 하는데. 과연 녀석이 말을 잘 들어줄지 걱정이다. 우리 아들한테 내 대박 좀 받았다 이러면 깜짝 놀래. 아들 배가지고 쌀이 없어 밥 먹을 때 생각하긴 가슴이 먹먹하이다. 속마음은 좋으면서. 아이 좋아.